성종은 그 어우동을 이렇게 이제 처해하고 나서 이 재간여 자선궁궐법이라는 걸 만듭니다. 만일 이혼을 하게 되거나 또는 소박을 하게 되나 그러면 재가를 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 두 번 결혼을 하지 못한다. 그 재가를 하는 것도 정절을 지키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성종은 이제 그 법제화하는 겁니다. 재가에서 나온 자식들, 재가녀 자손들은 금고, 그러니까 관직에 등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그 관직에 등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그 집안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. 그렇게 해서 정절과 이 수조를 이제 그 강요했던 것이 바로 이제 성종 때서부터 이제 여성을 통제했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.